야, 이블린. 아, 이블린 이거 어떻게 찾아? 야, 이블린 어떻게 찾을? 아무모 붕대로 찾을까? 아니면 앨리스 고치로 맞출까? 뭐야, 뭔 소리야?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이블린 탐지견 리신입니다. 아, 그렇지. 이블린 탐지견 리신이 있었지. 정말 이블린만큼은 탐지견만큼이나 뛰어난 능력으로 찾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캐릭 리신. 이블린 탐지견 리신으로 갑니다. 어, 든든하네. 보통은 이제 여기다 깔아가지고 라인전의 이득을 도모하는데, 우리 샤코님이 학창시절 제 수학 노트 같네요. 와, 이거 뭐야? 아니 뭐 이런 융숭한 대접을. 어, 너무 편한데? 이건 가야지! 풀도 다 썼을 테니까! 아, 개! 개그! 미드에서 한탄 썼기 때문에 블루 먹으면은 바로 바이게 나올 듯? 다리수가 미긴데? 아, 이거 어떡하냐? 빨리 가면. 아유, 강타 이거 다 쓰고 그냥 가자. 다리우스님, 제가 무엇을 포기하고 여기에 오셨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이블린 올만하다. 이블린 일로 올만하다. 제발 이블린님. 에이, 이거나 방해하고. 기분 나쁘게 한 번 더 방해하고 가야겠다. 에이, 한 번 더 방해하고 자 이제 가야겠다. 나도 바쁜, 어? 또 바쁜 인생이기 때문에, 어, 요 정도 집 방해했으면 나도 이제 가야지. 나이스. 킬 주고, 어? 내 건데? 오호, 개꿀. 프리스 쌤? 이건 킬 주자. 자. 뭐야? 아니, 샤코씨! 아유, 내가 베인이라면, 샤코. 코 때리고 싶겠는데? 아니 샤코님 코에 정권 찌르기 하고 싶겠어. 아니 샤코님 그게 무슨 탐욕이란 말입니까? 또 사과를 하시네. 저거는 진짜 원딜님 성격 급한 분 만나면 저거 하나로 던지기 시작함. 둘의 사이가 완전히 어? 돌이킬 수 없게끔 돼가지고 조심해야 됨. 항상 이거 먹고 그냥 육 찍어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서 정글 먹기가 너무 귀찮네요. 뭐 동선이 이런 거지. 뭐 동선이 뭐 있어? 귀찮음도 동선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샤코님께서 베인과 호흡이 약간 안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베인이 채팅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바텀에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저러면 바텀의 사이가. 오, 나이스, 나이스. 저렇게 되면 바텀의 사이가 좀 더 빠르게 결렬될 수 있기 때문에 바텀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은 미드 갱을 좀 보고, 미드 갱가 간다면 탑이라도. 아이고. 뭐라도 좀 따야 됨. 나이스 개잘 개고 나이스 개고. 좋아. 자, 잡아냈고 이제 바텀 봐줘요. 바텀 탑은 이미 위기제서가 잡혔어. 이 정도면 다리우스가 계속 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텀 케어 들어갑니다. 이거 내려오겠는데? 여기 있다. 빠세! 이블린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 오케이. 블루까지 바로. 아래쪽에. 아군이 달렸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개고! 헥토 파스칼! 이제 샤코가 이것을 보고, 리신님 정말 개고수군이야. 이번 판 리신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날로 나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고 있겠지. 갈게 친구야. 어, 샤코 박스 개구.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 케어 또 들어가겠습니다.
카르마가 이거.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잡을 수는 없다. 바텀에 아무도 없었구나. 라스리안 온. 평화가 함께하십니다. 아, 쟤 안 쓰네. 비전 쓸 줄 알았는데. 피즈가 마무리하나? 나이사 개그! 어, 이 녀석이 두 명이라고. 어, 너무 깔보는구만, 애송이들. 내가 지금 투코어, 15분 투코어 리신인데 말이지. 너무 나의 딜을 깔봤어, 바텀 친구들. 바텀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안전하게 서포터의 도움을 받고 자랐으면서 나는 정글에서 정말 추운 바람과 그 혹독한 환경, 야생에서 자랐지. 이런 나의 파워는 엄청나다. 내려오나?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아 기강씨! 저강 뭐야! 아니 우리 팀처럼 다소곳이다가 와! 아니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아 너무 뭔가 자연스럽게 다가오길래 팔짱 끼고 같이 올라가려는 줄 알았어. 리신님 같이 가요! 하면서 같이 싸우러 가자고 하는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아니 저걸 어떻게 적팀이라고 눈빛이 저렇게 초롱초롱한데 선량하고 어떻게 저걸 다른 팀으로 알아? 당연히 난 우리 팀인 줄 알았지. 아 이런 세상에 깜빡 속았네. 아 어제 타워도 없는데 뭐하러 우크를 쓰시지? 어 제약 골드가 있어서 최대한 주기 싫었구나. 어 하지만 받아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풀을 아끼고 다음에 한타 할 때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봐야 됐었는데 이거 요네가 죽기 싫어서 상당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만. 개구 우리에겐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나이 있어 저거 잡은 것 같다. 피즈도 있기 때문에 이블린이 와주는 경우를 생각해. 그렇지 이블린 낫구나. 아 줬으면 좋았는데 아쉽네. 이블린이 제가 봤을 때 일로 올 것 같거든요. 잠깐 잠 기다릴게요. 이거 여기밖에 올 데가 없나? 어 저기 있네. 아군이 다녔습니다. 걱정 마. 마무리해 지가. 그렇지 나이스. 그리고 풀을 안 써서도 됐지만 멋있었으니까 만족. 이러려고 게임하는 거니까. 앞에 미니언이 있어서 전멸 쓴 거예요. 근데 샤쿠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각인데 거기까지 생각 못함. 와 아이템 진짜 좋다. 너무 세게 했는데 이거 미드가 이거 뭐야 탑이 왜 이래. 아 뭐야 이거 뭐야 바로 왜 이렇게 허약해. 아니 22분에 하하 바론이 이제 딱 출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업무 준비 안 됐을 때 그때를 노렸구만. 비전 빼고 그렇지 마무리하고 다행히 일단은 저 이즈리얼 잡아먹으면서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핑카드 해주고 여기서 기다릴게요. 누군가 분명히 와. 요리기 탑으로 갔으면 바텀으로도 누군가 와. 아 미드로 왔구나. 좋았어.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미드로 빠졌나? 좋아 저 걸린다. 그렇지. 아 뭐야 빠생! 야호! 좋아! 와! 야 뭐야 요리! 아하 너무 강해! 참나! 제발! 아! 안돼! 안돼! 아 요리 너무 센데 변수입니다. 변수 탑이 어 나이스 천원 먹었다 베인이. 이것도 변수야. 탑이 괜히 억제기가 밀린 게 아니네요. 아래쪽 난 요네를 잡아볼까 한번. 제가 궁극기 있기 때문에 요네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잠깐만 더, 한 번만 더. 여기 와드 있어? 그걸 이용해서? 큐만 큐만 안 맞으면 안 맞는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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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뭐야? 맞았다. 아유 파괴야. 흔들리지 마라. 피즈죠 피즈죠. 개고. 피즈도 커야 돼. 이게 근데 밸런스긴 하지. 이거 저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아니 정글이 이렇게 차이 나면 탑도 이 정도 차이 날 수 있는 거지. 그게 밸런스지. 개고. 개고 집으로.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 있어 좋아. 좋아! 이제 뭐로 피할 건데? 상대가 요리계 지금 요리계 운영에 제대로 호응을 못하고 있어. 카르마 잡을 수 있다. 잡았어. 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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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쓰겠지? 여기! 일단 빼 일단 빼 친구들 일단 빼 살아서 만나자! 오케이 굿!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오케이! 바로 가자 지그다! 바로 내서 만나! 약속시간은 28분 30초까지야. 먼저 먹고 있을게. 너희들 것도 시켜놨어. 아퍼? 더 쳐! 더 쳐 피즈! 셋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라 그런 거야. 나이스! 좋아. 아! 나 너무 걱정됐다. 피즈가 생선가스처럼 보였어.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재간둥이. 내가 비명을 지를 때, 피즈는 재간둥이를 쓰고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였으면 맞았을 거야. 개고. 오케이. 카르마도 잡아냈네. 피즈가 죽었지만 어차피 요리기 바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날 막을 사람이 없다. 그 집에 가야 되나? 우리도 억지게 하나 미는 게 좋은데. 베인 다리 도와줘. 파괴되었습니다.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곧. 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겠니? 빨리 빨리 버스트 버스트! 나이스 막았어 막았어! 강철 주먹! 강철 주먹! 빠져 빠져 빠지자. 나이스 상대님 밀었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많은 분들이 또 리신 캐리 시연님도 리시캐리! 다 이렇게 또 외쳐주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면 또 현장에 나가는 리포터 분들께 또 우리 시청자분들 관중석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연호해주시나 한번 볼까요? 현장에 나가는 리포터님! 예! 이곳은 시청자분들이 모여있는 현장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함성 소리 때문에 이 리포터의 소리까지 묻힐 정도인데요. 해물파전이 힘내셔서 골드 승격전을 따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현장에 있는 또 리포터 수고 많으시고 제가 한번 그러면 골드 승격전 따내보겠습니다. 리신 S플러스 받으면서 상당히 양질의 게임을 했다며 우리 저 AI가 잘했다며 좋습니다. 아이고 또 명예를 내게 잠깐만 이 버릇없는 채팅창 어디 이걸 가려? 사명예를! 사명예는 오랜만이다. 우리 시청자분들만
해머리 잘했다고 인정해주시는 줄 알았으나 우리 저 팀원분들도 리신 너무 잘했다시며 다음에 또 만나자시며 내게 또 명예를 고맙습니다.